네, 오늘 저희가 저 본당에 그 LED 화면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교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일이면 공사가 다 끝나서요. 저희 이제 눈이 아주 호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밝은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화를 면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를 면하는 비결.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재앙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계시록에는 재앙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재앙의 책이다, 혹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재앙을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는 계시록의 목적은 재앙 속에서 최후 승리한 주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앙 속에서 최후 승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을 읽어보면 사실 진짜 재앙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재앙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요,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화면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우선 요한계시록에 일곱 인이 나와요. 일곱 인 재앙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까지 떼고, 그게 뗄 때마다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일곱째 인 안에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일곱째 인을 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또 일곱 나팔도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나와서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재앙이 나오죠. 또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또 어떤 재앙이 나오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까지 재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불면 또 어떻게 돼요? 내용이 없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을 쏟고 두 번째 대접 쏟고 셋, 넷,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까지 쏟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끝이니까 그게 다예요. 거기서 최후 심판이 끝나고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재앙이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여러 재앙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화를 면하는 비결이죠. 그러면 이 화가 뭐냐 그거죠. 화. 화는 여기에 이 재앙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오늘 본문 보니까 화, 화, 화. 세 가지의 화가 있었거든요. 그럼 화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예요. 몇 번째 나팔이요? 네,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예요. 그러면은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겠죠? 근데 일곱째 나팔에는 내용이 없고 일곱 대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대접 전체가 다 셋째 화라는 거예요. 일곱 대접 모두가 다 셋째 화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가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인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 전체다. 그러니까 이 세 화가 재앙, 마지막 모든 재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 전에 있었던 재앙하고 이 세 화하고는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이 화라는 거는 더 강하고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 화는 성도들은 절대 이 화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를 피해야 돼요. 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 이게 황충재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2절 말씀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2절 전에 첫째 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부터 11장 13절까지 그 모든 내용이 다 둘째 화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둘째 화는요, 여섯째 나팔인 유브라다의 강가에 있을 그 큰 전쟁과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펴놓은 작은 책을 먹는 일,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나올 두 증인의 증거, 이게 다 둘째 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화는 일곱 대접 재앙 모두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세 화는 저희는 반드시 면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이 세 화를 피할 수 있습니까? 우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은 여기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이라서 앞으로 마지막 때 있을 재앙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걸 다 피하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지막 때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환란을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게 누구냐면 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환란과 재앙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7장 14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큰 환란이 대환란이잖아요.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을 이기고 나와서 어린 양 앞에 선 사람들이 바로 이 흰옷을 입은 무리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 환란을 이기고 인자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냐 하면 그 계시록 7장 1절부터 쫙 읽어보시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겨서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내용이 화를 면하는 비결이잖아요. 그럼 화를 어떻게 면해요? 이 계시록 7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지만이 이 화 세 가지 화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9장이 첫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 9장 4절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만 이 화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인은 그 당시에 뭐냐면요. 인은 우선 첫 번째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내 거다. 하나님이 인치시면 하나님의 인이니까 이건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내 이름을 써놓으면 다른 사람들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내 이름 써놓던지 아니면 내 도장을 찍어놓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인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연결돼서 절대 보호를 의미합니다.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품을 보장하는 거예요. 진짜다. 뭐 이 샤넬 이렇게 써 있으면 진짜라는 거잖아요. 진품을 보장한다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는 진짜 믿는 성도다. 진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변질을 방지한다 그랬어요. 변질되는 것을 방지한대요.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 두루마기 책도 일곱 인으로 찍어놨잖아요. 그럼 뭐예요? 열지 못하게. 열어서 고칠 수 있잖아요. 누가 지울 수도 있고. 그 변질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인을 받은 성도는 사람에게는 그게 어떻게 돼요? 인을 받았다는 것은요. 진짜 믿음이 있다. 그 뜻도 있지만 그 믿음이 이제 변질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와도 이분의 믿음은 우리 늘품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이게 인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 황충재앙은 인 없는 사람한테만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월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아담이 이 황충재앙을 맞아가지고 타락했대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 마음에 말씀의 씨로 농사를 지셨대요. 말씀의 씨를 뿌려서 열매가 나기를 기다리고 바라셨는데 뱀이 와가지고요. 그 안에다 황충, 메뚜기를 확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열매 맺기 전에 다 갉아먹어서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인이 없어서 황충 재앙에 넘어가가지고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어떻게 꼬셨어요? 이거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같이 된다. 이 3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아. 거짓말했죠? 하나님은 정녕 죽으려 하는데 죽지 않는다. 이 거짓말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아주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교만을 막 싹트게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황충재앙이 어떻게 되냐. 무적행을 열었더니 타락한 천사가 무적행을 열었더니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죠. 그 연기가 어떻게 해요? 그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 그랬죠. 마음이 혼미해진 거예요. 헷갈리게 한 거예요. 거짓말로. 그 다음에 연기는 올라가죠. 위로. 그것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교만.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 교만이 싹트게 해가지고 마음을 막 혼돈이 오게 해가지고 뭐가 맞는지 몰라서 결국은 거기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한 거죠. 이렇게 사단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표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대마다 그 구원의 표, 인을 주셨대요. 그러면 그런 인, 표들이 뭐냐. 우선 첫 번째 노아의 때는 뭐가 인이었냐 하면요. 그 방주에 바른 역청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죠. 노아 때의 하나님의 인은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의 여덟 식구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 어떻게 구별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어디 갔어요? 물에 빠졌죠.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에 안 빠져서 위에 떴습니다. 어떻게 떴어요? 역청 때문에 뜬 거예요. 역청이 없으면 다 빠지죠. 그리고 그 홍수에서부터 보호를 했습니다. 그 물로부터 보호한 게 역청이죠. 그러니까 절대 보호, 그 다음에 구별하신 게 역청입니다. 이 역청이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코페르. 이 어근이 뭐냐면 카파르거든요. 카파르. 이게 덮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속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속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뜻이죠. 죄를. 역청도 노아와 그 가정을 다 덮으셔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모세 때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3개월 키우다가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서 어떻게 했어요?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랐대요. 똑같이 방주처럼 빠져 죽지 않게 나일강에.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역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말씀이 내 안에 골고루 발라져 있는지, 또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 이 역청이 있는지,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에 역청을 먼저 발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물에 빠지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 때는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표였어요. 표.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가 뭐였어요? 할례였죠. 할례. 몸에 둔 언약의 표징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죄악의 피를 뽑고 죄를 이렇게 잘라내라. 잘라버려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죠. 세 번째는 모세 때는 세 가지의 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출애굽 당시에는 유월절 양의 피예요. 유월절 양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인이에요. 인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 유월절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또 애굽 사람들과 구별했어요. 그 사람들을. 그렇죠? 그래서 표적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피를 그 문설주의 문지방에다가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문지방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면 뭐가 생기죠? 십자가를 그리게 되잖아요. 유월절의 피로.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이죠. 가정마다 이 유월절 양의 피가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광야 때는 하나님의 인이 뭐였냐?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대대로 주신 표징이래요. 또 출애굽기 31장 17절 보시면 거기는 아예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이만큼 중요하대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늘날은 저희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장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의 도장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을요, 어렸을 때부터 주의를 지키는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진짜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표징이란 거예요. 이 안식일, 주의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요? 주일은 내가 안식한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게 그 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모세시대 세 번째는 라합 집에 있었던 그 붉은 줄입니다. 이거는 가나안 정복기죠. 가나안 정복기에 주신 표는 라합의 집에 창에 있었던 그 붉은 줄. 여호수아 2장 13절 보니까요,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보호해줘서 살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집을 나중에 구원해달라, 그러면서 그것을 뭔가 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표가 뭐예요? 이 붉은 줄을 창에다가 매달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이 붉은 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네 번째가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 은혜 시대 혹은 교회 시대. 또는 신약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은혜 시대의 표는 뭐냐? 인은 바로 성령의 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성령이 인을 쳐주셨대요. 이게 바로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인입니다. 은혜 시대라 할 때 은혜 시대는 뭐냐면요, 초림 예수 때부터 마지막 7년 대환란 직전까지가 은혜 시대예요. 초림 예수 때부터 마지막 환란 직전까지가 은혜 시대인데, 그 은혜 시대 때는 성령의 인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은 뭐냐? 불신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의 보증으로 받는 게 이 성령의 인이에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복음 듣고 뭔가 어떻게 믿게 되죠?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은혜 시대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환란 시대입니다. 환란 시대 혹은 심판 시대. 마지막 7년 대환란과 심판, 그리고 재림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뭐냐? 오늘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인, 우리 이마에 받는 하나님의 인이 바로 이 환란 시대에 필요한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동일시해서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른 겁니다.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인은 마음에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받는 거고, 성령의 인은 은혜 시대에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인은 환란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변했는데 그거 모르고 아, 나 성령의 인 있어 괜찮아, 그렇게 착각하다가 큰일 나는 거죠. 제가 딱지 떼었거든요.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떼었는데요, 억울한 게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와요. 근데 이 언덕을 넘으면서 스피드 리밋이 바뀌어요. 여기 그 전까지는 65였는데 요거 싹 넘어가면 50이에요. 그런 데 있는 거 아시죠? 295인가 어디 거기일 거예요. 근데 그 언덕 밑에 꼭 경찰이 숨어 있어. 그러면은
65로 가, 여기는 언덕 전에 65 가면 오케이잖아요. 그건 보호받는 겁니다. 벌 안 받죠? 근데 넘어가자마자 50마일로 떨어져요. 그럼 딱지 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뭐냐면요.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변하는 그 과도기예요, 그게. 트랜지션. 과도기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 과도기 시점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그 가시다 보면은요, 뭐 65 사인이 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앙큼 와서 50 사인은 여기 있고. 그럼 이 사인은 뭐예요? 몰라요. 경찰 마음이야. 기분 좋으면 딱지 안 띄고 기분 나쁘면 떼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는. 이게 과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아, 나 65 가니까 괜찮아. 그런데 딱지 먹는 거죠. 그럼 은혜 시대에서 지금 환난 시대로 딱 넘어가는 시점이 이렇게 선이 딱 정확하게 거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과도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은혜 시대인지 환난 시대인지 성령인이 필요한 때인지 하나님의 인이 필요할 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안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천을 모르면 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 안 떨어진다. 근데 성경 공부 안 하면 다 떨어져 나간대요. 특히 환난의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는 뭐예요? 이마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의 사상과 지식이에요. 성령의 이는 가슴에 받는 거지만. 환난 시대에 넘어가서는 이 둘 다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이인 없어도 돼.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이인 위에 하나님의 이인을 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 시대에 사단의 세력과 공격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인이 다 있어야지만이 이것을 능히 통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인은 누구가 받을 수 있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종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신다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별된 자에게 주시는 거다.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여러 무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성별된 사람들만 이마에 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된다는 게 뭐일까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 전도사 이런 교육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종이 뭔지 나와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종은 뭐예요? 내가 뭘 순종하냐 따라서 그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비결은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냥 은혜 시대는 아 예수 믿고 천당, 예수 구원 이것만 끝이죠. 근데 환난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마지막 화는 땅과 바다에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화. 마지막 화는 땅과 바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지만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이 화는 지금 셋째 화, 마지막 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에 거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죽어야지만 하늘 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 하늘, 땅, 바다는 신앙의 차원, 영적 차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나라에 지금 가 있는데 놀러 갔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시민권 있으신 분들은 미국 대사관으로 가야 돼요. 그럼 살아요. 그렇죠? 미국 여권 있으면요. 미국 대사관 가면 받아줘요, 다. 그럼 다 보호해줘요. 미국 대사관 안은 미국 땅이야. 거긴 건들 수 없어요. 그 안에는 그 나라 법도 안 통해. 미국 법을 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대사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거하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하늘에 거하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대사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대사관이, 하늘의 대사관입니다. 이 안에 거하시면은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고 하늘에 거하는 자이고 그러면 화가 우리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라 법이 아니라 이 나라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 안에서는 미국 법 따르는 것처럼 이 안에서는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면 여기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에, 하늘나라의 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성경에서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거하는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다 인을 쳐주셔서 마지막 모든 화를 다 능히 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하늘에 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도 말씀의 역청으로 골고루 칠해주셔서 세상물에 죄악물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나 직장이나 학교나 특별히 우리 늘푸른 교회는 신령한 하늘의 대사관이 되어서 이곳으로 돌아와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를 이 마지막 때의 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늘문을 여서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